내가 너무 고프다. 배고프다. 저건 바로 고대빵? 그거 연세우유야. 연세우유와 고대빵을 같이 먹다니. 같이 먹으면 배가 너무 아파.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바로 두둔 고려대학교 고대빵 앞입니다. 와. 근데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빵이더라고. 하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이름. 디 누나 지금 되게 귀여운 거 봤어. 그래 맞아. 귀여워. 카와이입니다. 파란색. 이 친구랑 이 친구 깔맞춤 해가지고 아침 통학마들을 위해 든든히 준비된 엄마와 같은 동동 샌드위치. 이 친구 파리바게뜨에서도 팔거든. 이렇게 그 쬐깐한 얄궂은 친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크기. 아 진짜 얼굴만 하다. 진짜 얼굴만 해. 어. 얼굴만 하죠. 대박.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공학관에 있는 한울쌤 생협이죠. 한번 들어가서 구매를 해볼까요? 라면이 굉장히 맛있는 곳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얼 우유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메일 우유도 파는데요? 그 생긴 거 개교. 소야 소. 스위프를 하면은 제가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왜요? 열심히 친구들의 스위프를 담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나 큰 거 사고 싶어. 큰 거 사. 네 여러분 다 골랐어. 이거를 이제 계산대까지 안전하게 들고 가는 게. 얼굴 어떡해? 왜? 짠! 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공수한 이제 고대빵하고 연세우유를 이제 저희가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먹을까요? 먹을까요? 이 하늘색의 은은한 색깔. 근데 원래 예전에 무지방울이 그 분홍색이었는데 1학번. 너 처음에 딸기우유인 줄 알고 집었는데 그 계산대에 올려놨다가 아 빨리 깔아야지. 근데 그냥 무지방울 것 같아. 아니 맛있어. 근데 내가 먹어본 무지방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빵 이런 자극적인 맛은 아닌데 은은하게 이렇게 나한테 스며드는 그런 은은한 게 무서운 거 더 무서운 거 알지? 이렇게,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야. 깔루한 느낌 나. 아 약간 고소한 맛이 나는 거. 무지방울 그걸 찾아야 돼. 애써서. 게다가 여기에 써 있는 거 보세요. 무지방 플러스 고칼슘 플러스 단백질까지. 단백질까지. 여러분 배고플 때 이거 하나 먹으면 그냥 에너지 충전돼서 수업 열심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아니 쇼호스트 드세요? 판매하세요 이거? 아, 맛있어. 너 여기 먹어. 왜냐면 여기가 치즈가 많거든. 왜? 어? 살 빼려고? 아 내가 너한테 애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짠! 치아바타의 치즈 있는 맛이에요. 응?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너 씹지도 않았거든? 아니 딱 알잖아. 들어오면 알잖아. 어? 이 친구가 가능성 있는 친구다. 근데 치즈가 진짜 많아서 엄청 많아. 치즈 맛이 엄청 많이 나. 아 근데 짭짜름 맛 부족하다니까? 아 이게? 내가 아까 근데 이게 몰빵돼 있고 빵이 조금 있는 걸 먹어서 그런지 진짜 맛있었어. 쫄깃쫄깃해서 약간 턱이 아플 정도. 너무 퐁신퐁신하면 먹는 맛이 없는 건 말이야. 약간 밀도 있게 이빨이 들어가면서 자근자근 씹어줘야 맛있지. 가나 우유 맛 알지? 그 가나 초코 우유. 약간 개맛 없는 거. 그 입안에 꽉 차는 그런. 그럼 꽉 차게 그런 먹어봐. 많이 먹어봐. 많이. 한 입에 많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알았어, 일단 먹어볼게. 맛은 있는데 나한테는 살짝 부족하다 해야 되나? 근데 민지입이 안 맞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르니까 근데 나한테는 안 맞다. 연세대가 얼마나 좋은 학교냐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우유를 바보다? 환원 무지방 우유 59% 봐요 여러분. 여러분 지방을 생각해주는 학교 연세대학교. 근데 제가 실제로 1학기 때 고대빵을 사고 우유를 사러 편의점에 갔었는데 여기에 담겨있는 이 마카다미아 초코우유가 있었어. 근데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걸 못 사겠는 거예요. 아 이 친구들 거 대용량으로 팔아주기 싫다. 근데 비주얼로 사람들을 사로잡진 못할 것 같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봐봐요. 비주얼 좋진 않다. 뭔가 치즈도 들어있는 것 같고. 왜? 맛있네. 아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작아요. 뭐 샌드위치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단호박 샐러드? 이거 얼마였지? 그런 이제 야유를 환호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친구네. 응, 보여줘. 환호성으로. 어? 근데 이게 약간 단호박만 있었으면 조금 느끼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있어. 양상추가 있어갖고 완전 좋아.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는 않았다. 먹을만하다. 하지만 내 돈 주고 먹지는 않겠다. 이거는 끈적끈적해요. 우유치고. 맞아, 맞아. 맛이 변했어. 변했는데 맛있어. 아, 변했는데 그거랑 다른 맛이야. 미숫가루 블럭 담갔다 뺀 맛이야. 응! 그치? 이거 미숫가루 바로 이렇게 조금 넣고 우유 개. 우유 엄청 많이 넣은 내가 생각한 그 고소한 맛보다는 좀 다른데 중점이 맞춰진 것 같은 게 약간 건강을 더 신경 쓴 맛. 그래서 좀 밍밍한 게 좀 더 오는 것 같아. 민지? 오케이, 다음. 뭐라 먹는 거 아니야? 아, 민지는 꼬다리 좋아해. 근데 이거 너무 조금인데? 괜찮아. 아니 이거 먹어. 아 발라줘. 약간 고대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나? 응, 발가락에 약간 똑 떼서 먹어야지. 똑. 맛이 그렇게 막 있진 않아. 근데 여러분 되게 오묘한 맛이에요. 이 빵이 아니면 약간 느껴보지 못할 것 같은? 야 이거를. 요 친구와 요 친구와 요 친구를 같이 먹어봐. 쿠키 반죽을 넣은 이유를 모르겠어. 하나도 바삭바삭하지가 않아. 너무 눅눅하고 약간 딸기 우유 맛 나. 슈퍼추스 딸기 맛을 녹여서 만든 맛. 딸기 우유를 휘핑친 맛. 다음 빵?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블루베리. 맞아. 이거 가격 대비 진짜 오지는 거야. 파리바게트 가면 한 줄 들어있어, 한 줄.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 빵. 방금 딱 먹었던 이 맛이야. 근데 블루베리 크림 자체는 만족스러워요. 딸기보다 맛있다. 진짜 파는 블루베리 크림 치즈 맛이에요. 약간 과장이지만 스위플입니다. 아이고 민지가 많이 취했어. 사과 주스랑 우유랑 살짝 섞인 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맛있어.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의 고민을 잊게 해주는 맛입니다. 내가 여기서 레드 오렌지를 먹을지 사과를 먹을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사과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사과 같아. 살짝 피크닉하고 좀 비슷하다 얘는 너무. 그리고 피크닉이 약간 사과 맛이 더 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레드 오렌지인데 사과. 과일 맛. 나쁘지 않은 조합이었다. 우유와 사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스위플. 진짜 광고 찍는 것 같아. 노려? 살짝? 여러분 살짝? 연세 여기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고현전 전승기념 출시빵 5대빵. 연대가 5대빵으로 5대빵 해서 5대빵으로 이겼다. 그래서 아마 출시된 것 같아요. 그래, 고대, 맞아요. 고대빵 측에서도 우리를 이제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치 그치. 패배를 인정한다. 인정한다.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빵 노래 부를래 우리? 5대빵? 뭐야 이거? 5대빵. 5대빵. 이거 여러.. 나 약간 이거야. 뭐? 그 생각했던 꾸덕한 것보다는 입에서 그냥 쑥 사라지는 초코빵. 개꾸덕 같네요. 텁텁한데 나는. 딱 이거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흰우유 때려줘야 개맛있는 그런 느낌. 근데 약간 지금 배에서 전쟁 난 것 같지 않아?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이게 진짜 배고플 때 먹으면 완전 거의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약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대와 연대의 단합을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 저희가 더 리뷰해줬으면 좋겠는 게 있으면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 안녕.